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급 문제 3, 그림 효과 중에 배경색을 채우고 필터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완성 이미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실행하시고요. 파일에서 U 새로 열겠습니다. 자, 크기는요, 단위는 픽셀로 바꿔놓으시고요. Width 600, Height 400, Resolution 해상도는 72px per inch, Color Mode는 RGB 컬러 8비트, Background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하고 엔터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지시된 배경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 하단, 툴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가 화면에 뜨겠죠? 네, 제시된 색상 지정해 보겠습니다. U, C, F. 네. 두 자리씩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엔터. 자, 포그라운드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을 배경 이미지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활용하면 쉬우실 텐데요. 자, 키보드에 Alt 누른 상태에서 Delete나 Backspace 키를 눌러줍니다. 어떠세요? 포그라운드 컬러로 이미지에 불투명하게 채워졌습니다. 네, 배경색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딜리트는 백그라운드 컬러 채우기, Alt 누르고 딜리트는 포그라운드 색상 채우기입니다. 알아두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시된 배경 색상을 백그라운드에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고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자, 이동 도구 사용하셔서요. 이렇게 동시에 이미지가 보이면 무브 툴, 이동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 앤 드랍 하실 때 놓기 전에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중앙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완성된 이미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를 표시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다운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 세팅하는 거는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컨트롤 K,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 콤마 그리드 슬라이스를 클릭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설정하셔도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드 라인 에브리는 100px 설정하시고요. 서브 디비전스는 1로 하게 되면 자, 100px마다 격자가 하나씩 크게 표시가 되고요. 안에 세분화는 1로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격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와 구별이 되는 밝은 색상에 네, 격자 컬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별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모서리를 Shift를 잡고 드래그를 해도 되고, 자,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하는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W나 H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수치를 입력해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동하시면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는요, 대부분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의 필터 중에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를 적용해라. 제시 조건이 같습니다. 어떤 필터에 하위 메뉴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아티스틱 예술 효과를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설정은 대부분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혹시 기본 설정인데 출력 이미지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조절을 해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파스텔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 효과에 필터를 적용하고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또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에 마스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Add 레이어 마스크죠. 한번 눌러주시면 선택된 레이어 옆에 링크가 걸린 채로 하얀색 네모가 추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되게 되면 타이틀, 도큐멘트의 제목에도요, 현재 선택된 레이어, 1번이죠, 콤마,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마스크는요, 흑백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컬러가 없고 명도, 밝기만 존재합니다. 자, 흐릿하게 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워서 아래쪽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지울 겁니다. 자, 여기 키포인트는요,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마스크는요, 제가 흑백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 포그라운드 클릭해서 빨간색을 한번 선택해 보고, OK를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빨강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회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때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 자, 하단의 디폴트 값으로 흰색과 검정 네모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중간에 휘어지는 양방향 화살표 스위치입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일 때 Shift X를 누르셔도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서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설정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디언트 툴의 옵션바를 보시면, 자, 검정에서 흰색으로 진행되는 그래디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디언트 타입은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때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는 노멀, 오페스티는 100으로 놓은 상태에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십자 포인터를 배치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격자가 보이기 때문에 격자에 스냅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이 격자 라인에 붙는데요. 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수직 45도 수평으로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자, 수직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희미하게 흐릿하게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드래그. 이때 여러분 드래그하는 길이, 그다음에 시작되는 지점, 그죠? 보세요.
가로 방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로죠. 자, 문제에서는 세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세로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이때 드래그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각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자,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느 쪽이 지워지나를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듯하게 적용하실 땐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시작되는 방향 그리고 길이 각도 조정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성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처럼 이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후에 필요한 부분에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미지를 여시고요.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합니다. 자, 색상은요, 옵션 바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옵션바에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레이어가 모양 레이어로 생성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쉐입의 종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프레임 6번은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곳을 클릭해서 프레임 6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레거시 쉐입 앤 모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없을 때는요, 어디에서 추가하면 됩니까? 윈도우에 쉐이프를 클릭하시고요. 자, 쉐이프 패널이 열리게 되면 팝업 메뉴 누르셔서 여기에서 Legacy Shape and More를 클릭하게 되면 자,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쉐이프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옵션 바에서도 해당되는 커스텀 쉐입, 모양, 사용자 정의 모양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레임 6을 선택했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만드시고요. 자, 색깔은요. 레이어 패널에 만들어진 레이어, 모양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컬러 피커가 뜨면 이때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F9966입니다. 자, 두 자리씩 중복되기 때문에 세 자리로 F96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누르시고요. 완성 형태와 같게 드래그를 해서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 보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완성 형태와 최대한 근접하게 위치나 크기, 회전을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거예요.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요. 네. 여기에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와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너 섀도우 클릭해서 오피스티는 35 그리고
앵글은 135를 입력하겠습니다. 디스턴스는 5, 초크도 5, 그리고 사이즈는 9를 입력해서 자,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고요. 자, 계속해서 아우터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글자를 클릭해주세요.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적용은 되는데요. 오른쪽에 세부 옵션이 이너 섀도우 옵션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해당되는 레이어 스타일의 글자를 클릭하시면 앞에 체크도 되고 오른쪽에 설정도 바꿀 수 있는 세부 옵션이 나옵니다. 자, 아우터 그로우 35% 지정하시고 스프레드는 20, 사이즈도 20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서 완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비 매듭 리본 모양을 그린 후에 이펙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요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릭해서 볼을 클릭합니다. 자, 상단 옵션바에 틸 칼라, 칠 색상은 나중에 변경해 주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 칼라를 적용하고 컬러 피커를 클릭한 후에 제시된 칼라 9, 0, 9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선택된 프레임 6번에 칠 칼라가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 후에 연속해서 커스텀 쉐이프를 화면에 그려줄 때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에서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Ctrl T를 누르게 되면 바로 크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바로 움직여서 조정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제시된 칼라 909 네,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너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내부 광선이 되겠죠? 35, 네, 14. 8픽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 섀도우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체크도 되고 오른쪽 설정도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베스트 60. 앵글은 자, 40도를 입력할 텐데요. 자, 여기에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를 해제해야지만 따로 앵글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건 태양광의 위치랑 같기 때문에 이미 적용한 옵션도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앵글을 지정하실 때는 Use Global Light 전체 조명 사용 체크 해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4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마 부분에 하트 모양의 형태를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일 때 교재에서는 해당되는 사용자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눈으로 익히셔서 빠르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이프를 클릭해서요. 하트 모양 두 개 있어요. 근데 제시된 하트 모양은 위에 하트 카드입니다. 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에서 수치 입력해서 글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드래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그려줍니다. 이때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는 건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는 겁니다. 네. 자, 더블 클릭.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컬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 F, C.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해서 바운딩 박스 조절점 밖에 마우스 놓고 드래그 하시면 회전되는 건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한 후에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에 적용된 이펙트를 보겠습니다. 자, 드롭 섀도우죠? 네. 자, FX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30, X30 지정하고요. 자,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9픽셀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가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0%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아래쪽 이미지가 비치게 되겠죠? 보셨고요. 이제 자, 글자와 모형 하나를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지정한 상태에서 상단 옵션 바에서 모양을 찾습니다. 쉐이프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블럭 2, 얼룩 모양입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네, 여기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한 모양을 바로 여러분이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페스티 60%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상단 노멀 옆에 오페스티 불투명도입니다. 60%를 설정하고요. 자, FX를 누르고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에서 그대로 놓고요. 앵글만 40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안에서 그림자 방향이 다를 때는 Use Global Light 전체 조명 사용 체크 해제 후에 앵글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화면에 클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입력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글자의 속성을 지정할 때 텍스트가 넘치게 되면 화면상에서는 글자의 일부가 잘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릭입니다. 클릭해서 자, 위에 설정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에리얼 볼드 지정해주고요. 자, 제시된 크기, 글자 크기 70피트입니다. 적용하신 후에 흰색. F가 6개면 흰색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글자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글씨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색상으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자, 더 키라고 입력을 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글씨의 위쪽이 볼록하게 왜곡이 되어 있죠. 네. 타이틀 옵션 바에 Create Warp Text를 클릭합니다. 스타일, None 부분을 누르셔서 자, 위쪽이 볼록하게 되어 있는 아크 어퍼,
위 부채꼴 모양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호리젠탈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버티칼이 적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호리젠탈이고요. 밴드, 구부리는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30%를 적용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X, 레이어 패널에 FX를 누르고, 자, 보시면 여러분 흰색 테두리가 있고 글자의 면 부분에는 그레디언트가 적용되어 있죠. 네. 테두리를 적용하실 때는 스트로크, 획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흰색이에요. 그러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F가 6개 되겠죠? 네. 여기는 사이즈 5픽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면에 그레디언트 적용할 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글자에 클릭하십시오. 글자에 클릭하면 앞에 체크 표시가 같이 되고요. 오른쪽에 그레디언트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뜬다고 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편집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 바를 클릭합니다. 자, 에디터가 나왔어요. 자,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 UCC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636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OK를 클릭하고요. 자, 색상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위쪽이 진한 색깔이죠? 그럼 여기에 앵글을 이렇게 반대로 90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리니어 선형 앵글 90도 적용하고 O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용자 지정 모양을 만들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부분적으로 오페스티 불투명도도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